자, 던어버 3, 3대 3 시작했어요. 아군 1명, 2분 파워님, 한국분이신데 정말 애쌈 잘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말 저와 같이 아군으로 자주 함께 하신 검증된 베테랑 선전사 분이시죠. 근데 문제 얘가 있어요. 얘는 독트린과 엘리트 꼬라지만 봐도 이미 근본이 없다는 게 느껴지죠. 던어버 3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이것만 봐도 좀 얘는 좀 뭔가 근본이 없다라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근본 없는 수준만큼이나 지금 얘는 게임을 못하는 친구예요.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적팀은 얘네 둘이 잘하고, 얘는 뭐 지들 입으로 뉴비라고 하는데 그냥 스타트 하라고 하는 걸 봐서 그냥 생뉴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들도 저놈들도 지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냥 생뉴비였으면은 아예 게임 시작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게임 시작하면은 아마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오히려 지들이 게임 시작하라고 하는 걸 봐서는 뉴비는 아니고 최소한 중수 이상일 확률이 높다.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저랑 파워님이 게임을 잘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파이니스 언제 오고. 와, 이 새끼 근데 정말 이기고 싶었나봐요. 아까 전에 얘 분명히 엘다 했거든요. 근데 오크를 바꿨는데 저게 대기방에서 저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대기방에서 게임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5초 직전에 막 바꿔가지고 저짓거리 하는 건데, 아 진짜 이 새끼 존나. 아 스카웃 뭔데 이거, 미친 민폐 새끼. 아 나 진짜 이 새끼 진짜 미친 고인물만 가끔씩 쓴다는 전략이 스카웃 마린 전략을 쓰고 있네요. 스카웃 마린한테 은신 상태에서 공격하면은 데미지가 2배 들어오는 독트린인 서든 스트라이크 독트린을 넣어주고 지뢰 깔면서 하는 그런 전략인데 정말 병신 같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스카웃 마린은 데미지가 미미해가지고 공격력 2배라고 해봤자 아무런 느낌 없거든요. 아 진짜 병신같았어 진짜. 저런 눈치 새끼가 됐다. 아 진짜 좋다. 아, 쓰발 진짜. 아, 진짜 이 새끼가 진짜. 아니 스카웃 마린 전략 쓸 거면 씨발 스카웃 마린을 좀 많이 뽑던가. 아, 졌다 씨. 아, 개 짜증 나네 진짜. 아니 이 새끼 뻔히 이거 보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건데. 아, 진짜 건물만 짓고 있네. 스타로 비유해드리면은 지금 저 새끼가 하는 짓거리는 아 진짜 비유가 안 되네. 그냥 병신 그냥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스카만이 좀 쓰라고, 씨. 아, 진짜 짠이야. 아, 진짜, 새끼, 진짜. 아, 짜증나. I have triumph. Target is my Avengers here. You will strike down. No. 아, 자원이나 좀 찍으라고 있었대. 그러면은 아니, 스카웃만 있으면 이거 싼 건데, 유닛이 그나마 장점이 싸다는 건데, 그럼 자원 많이 남을 텐데 자원 1도 안 찍네, 이 새끼. 아, 내가 지금 귀신이 없어. 아, 왜 자꾸.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또. 이건 또 뭐 하는 짓거리죠? 왜 본진 텔레포트를 하는 거지? 아, 나 진짜 이 새끼, 이해가 안 돼. 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자식. 도대체 뭐 하는 건 짓거리지? 하지만 저는 제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 호스트님이 있기 때문이죠. 호스트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새끼 진짜 뭐 하는 거지? 아, 진짜 씨. 근데 뉴비면은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뉴비가 이렇게 씹고 인물들이나 가끔씩 재미 예능 전략으로 쓰는 거, 어? 뭐 뉴비가 그렇게 그런 예능 전략 중 그냥 고인물들 쓰는 예능 전략 쓰는 것도 솔직히 안 하고 지금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근데 쟤는 하다못해 고인물인데. 아니, 하다못해 쟤는 그래도 나름 게임 시간 오래 한 그런 애인데, 어? 게임 저거 제대로 하지, 그런데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저런 전략 써놓고서. 아, 그냥 말을 말자. 아, 그냥 너무 스트레스 쌓이니까 말하지 말자. 그냥.
우리같이 나오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와, 진짜 저 새끼는 진짜 사람이 아닌가. 아, 아니 놀랐군. 스타로 비유해드릴게요. 스타로 비유해드리면은 지금 저 친구는 SCV 한 3배럭 SCV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니 3 커맨드 센터 SCV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 커맨드 센터 3개를 지어가지고 SCV만 뽑아서 그걸로 이기는 건 그걸로 이제 싸우는 전략인데, 대충 말하자면은 비유하자면은 그런 전략은 물론 없지만은 비유하자면 그런 전략인데, 그러면 근데 동시에 가스를 캐고 있어요. 가스를 SCV만 뽑으니까 가스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아군을 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대충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비유를 해드리면은 그 정도 급의 상황입니다. 아, 진짜 겁나게 싫다 진짜. 왜 꼭 저런 빡대가리 멀어진 새끼가 하나씩 뽑았을까. 진짜. I see how this ends. Yes, I am. I see my off. We saw the Boom Singer ready to serve us. We will have our grim harvest yet. Move in now. It is for me to guide us. Leaving now. We must attack this position. We serve Kane. We're moving now. The show. I shall shape this Boom Singer with art and grace. With song, it will be wrought. My song, I will craft it. And craft the Dark Reaper's setting out. I, for my people, no journey is a burden. We claim what we see. This is glorious. A harrowing journey. We are destiny awaits. Let go! I see how this ends. Be steward. Of some sort of man. 제발 걸려라. 아, 씨발. 좋습니다. 이걸 때리면 모르고 잡아 죽입시다. 아! 씨발! 필! 아! 모르고 잡아. 갑시다. 어차피 고르고치 십사기라서 저거 못 죽이거든요.
오케이, 고르고치 잡았다. 멍청한 자식. 고르고치가, 저 새끼는 진짜 고르고치가 오크의 핵심인데, 그거를 저렇게 허무하게 죽지. 뭘 모르는 저 친구. 그러니까 오크 하는 친구들 특, 고르고치가 십사기인데, 오크, 그 고르고치 빨로 이제 오크가 먹고 사는 건데, 뭐 너무 고르고치가 십사기니까, 그 강력함에 취해가지고, 오크, 지가 오크 잘하는 줄 알고, 오크 종족이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싸우다가 저렇게 털린, 오크 한, 고르고치 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가세가 확 기울어져가지고, 게임 망하고 막 이러죠. 오크 특. 근데 사실 오크는 다 사기긴 해. 근데 그래도 고르고치가, 고르고치가 진짜 개십사기인 거지. 나머지 그래도, 나름대로 파헤법이 있거든요. 고르고치가 말도 안 되게 파헤법이 없는 개십사기라서 그런 거지.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할 만한 그런 애들인데, 그걸 모르는 애들이 가끔씩 나와요, 저렇게. 고르고치가만 죽이면은, 배털 다 끝나는 건데, 사실상. 저는. 당연하지. 자원 예비가 다 찍어야 돼요. 저 새끼 전략이 저거, 개쓸데없는 전략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 새끼는 SCB 저, 스팸 전략을 쓰는 거라니까? 스타를 치면은. 하지만 지금 이제 파이프린이 나왔다고. 이미 끝났어 임마. 파이어프리즘 나왔어 새끼야. 파이어프리즘 나왔다 이 십세야. 네가 뭘 할 수 있지? 지가 잘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막 나대는 거예요. 아유, 진짜. 진짜 쎄임마. 내가 네가 그럴 줄 알고 캔슬했어. 이따가. 다 죽였죠. 아, 쟤 진짜 꼴불견이다 진짜. 아, 진짜 꼴불견. 이런 애를 데리고 이겨줘야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아군이니까 지켜줘야지. 그래서 자원은 다 찍어줬다. 그러니까 봐준다. 자원 찍어주는 것만 해도 사실 그래도 0.5인분은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제 끝까지 이스카우 쓰는 거 조금 멘탈이, 제 멘탈을 심하게 건들고 있긴 한데.
자. 아, 좋다. 이게 바로 레이스. 아, 그래. 드디어 네가 뭔가 하는구나. 어?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그래, 전투는 잘했다. 제가 칭찬할 거 칭찬하는데 이 친구 방금 아주 좋았어요, 전투. 근데 이거 이 새끼가 아니었잖아. 와, 반전. 이거 한국분이었네. 아니, 뭔가 잘한다고 갑자기 잘해지는 거야. 그래, 뭔가 했는데 한국분이었네. 그래, 하여튼 이 새끼가 갑자기 못하다가 똥 싸다가 갑자기 잘할 리가 없지. 아, 갑자기 잘한다 했네. 한국분이었어요? 한국분 데스윙 캐리를 했네요. 저 방금 전투. 어차피 이긴 전투긴 했는데, 1분 만에 이긴 전투긴 했는데, 그 1분 만에 이긴 전투를 저 한국분이 딱 캐리를 하셔가지고, 10분 만에 한 30초 만에 끝냈네요. 20초, 30초 만에. 데스윙 맞네. 간만에 제가 원래 이 유닛 파이어 프리즘 잘 안 쓰는데 간만에 쓰니까 재밌네요. 거의 두 달 세 달 만에 쓰는 것 같은데 파이어 프리즘은 간만에 쓰니까 재밌네요. GG.